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4월 14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전일 미국 시장은 좀 혼조세입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39% 하락, 나스닥은 0.48% 상승, 반도체 지수 1.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은 휴일이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마이너스 0.49, 니케이도 마이너스 2.33으로 전일 아시아권 좀 하락한 그런 상황이죠. 자, 환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일단 1200원대와 1220원대의 단기 박스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로 강하게 치고 가기도 뭐 그렇게 지금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만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서 달러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으나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재개장된 시장 플러스 출발 진행 중입니다. 다우 선물 플러스 0.21% 상승, 나스닥 선물 0.39% 상승. 자,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 선물은 전고점 돌파하고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루드 오일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간단하게 미국 시장 큰 이슈는 없습니다. 실적 발표가 내일부터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JP 모건, 존슨 앤 존슨 등이 오늘부터 이제 실적 발표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들이 전 세계 제조 기반을 둔 공장들이 셧다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입국이 막 봉쇄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 모르는 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시장에 얼마나 데미지를 미치는지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총선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 모두 한 표 잘 행사했으면 좋겠고요. 셀트리온 바이러스 억제 항체 후보 발견했다라는 소식으로 셀트리온 삼행제에 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쿠 중국판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가 다시 생성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한령 해제를 어느 정도 공식화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리고 게임주들 상당히 앞으로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다. 코롱 티슈진 인보사 미국에서 임상 재개 가능하다 소식 이런 것 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잠깐 보자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0.7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0.6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닥터K 포트폴리오 좀 이따 한번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반도체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씨소프트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차익 실현했습니다. 한 달 이내에 40% 차익 실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수익을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자, 수익만 올리냐? 일단 수익만 올렸는데요. 누적 한 달 수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한 달 누적 수익, 누적 수익 37%, 또 뭐 여기 들어가 보면 다 있어요. 자, 수익 공개니까 손실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없는 사실 말씀드리기 싫어요. 손절도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은 쉼없이 14일 연속으로 올랐기 때문에 거래일로 한 7거래일 정도 조정 가능하다.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되겠죠. 오늘 만약에 추가로 좀 더 흔들림 나온다면 코스닥 종목은 급등 나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밑으로 처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동시효과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 감안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중에 코스피 200이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가 안 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고스란히 장중의 변동성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지는 미국 시장 종료 이후에 장 초반이라든지 장 막판에 포지션 관련돼서 상당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은 예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시장이 막 흔들리고, 물론 코스피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코스닥보다는 더 있긴 합니다만, 시장이 그래도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으면요, 매수를 중단을 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보십시오. 개인 투자자가 7,580억 샀습니다. 코스닥도 2,100억 샀어요. 기관 외국인 던지는 걸다 받아주는데, 그런 부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더라도요, 시장이 양봉 보이고 할때 사야 되는 겁니다. 음봉 보이고 휘청휘청하게 던져야 돼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NC소프트. 셀트리온 차익 실현했습니다. 차익 실현했고요. 오늘 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22만 원과 22만 한 4천 원권에서 저항권 예상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23만 원권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닥터케인은 쫓아는 가지 않겠습니다. 쫓아는 가지 않고요. 조금 눌림목 주면 다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40% 먹었어요. 아쉬울 거 없습니다. 27% 차익 실현. 여기 다시 들어가서 11% 차익 실현. 어저께 4% 차익 실현. 자, 21만 7천 원권에 매도했거든요. 그죠? 밑에 있습니다. 21만 5천 원. 지금 올라가서 그렇지, 만약에 빠졌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저는 리스크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SK하이닉스도 8만 1000원권만 유지하면 상관없는데 어저께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중에서 대폭 축소했습니다. 손절했다 이거죠. 그죠? 손절하면 끝입니까?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되고요. 다시 안정적으로 올라타는 거 보이면 다시 사놓으면 됩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5만 원권 좀처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돌파하려면요,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강하게 추가 상승이 나와야만 하는데, 크게 삼성전자는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살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몇 거래 일제입니까? 그죠? 살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살 눈치 보면서 적당하니 사 들어가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만 원 뛰어넘으면요, 뭐이 패턴이 조만간에 변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가 워낙 많이 사니까 억지스럽게라도 약간 눌러놓으면서 지수 폭등은 막아놓고요. 다른 종목들, 낙폭과대한 종목들 끌어당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삼성전자가 랠리하고 나머지 조금 주춤하는 순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NC소프트 사 들어갔는데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죠. NC소프트 반드시 사야 되기 때문에 60일 지지권에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종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10% 20%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종목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추가 하락한다면 수익 더날수 있는데 적당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상당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블록 딜 이슈 이후에 상당한 공방이 있음에도 상승하려는 의도도 좀 있습니다만 셀트리온에 좀더 집중하셔라.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위험 천만입니다. 참 이게 뉴스도 있던데요. 과연 이만큼 올라야 될까? 이런 뉴스들도 있어요. 고점부에서 따라가는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오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요, 구독 안 눌렀던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카페 링크되어 있습니다. 개인 톡으로 안내도 가능하니까요.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시작합니다. 자, 일단 하이닉스, 삼성전자 상승 출발했고요. NC소프트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다 상승 출발하네요. 자, 손절 따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절 따위 두려워 안 해요.
야, 그렇게 손절 자주 해서 어떻게? 가만 들고 두드려 맞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여기 위에서 3번 먹고, KMW 3번 먹고 찔끔 손절했습니다. 밑으로 처지잖아요. 이런 거 싫습니다. 그죠? 이런 거 싫다고요. 짧은 손절로 잘 대응하다가 랠리 나올 때 한번 딱 먹어내면 그게 누적 수익 되는 겁니다.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본전 안 왔다고 손실이라고 안 던지면 그것이 잘하는 트레이딩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양대 시장 다 1%씩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어떤 분이 매도 이후에 그죠? 조금 올라갔다고 막 디스하던데 다시 내려왔어요.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본인이 생각 못하는 좀더 고단수의 수를 쓰고 있으면 아, 받아들이려고 한번 해보셔야지. 더 빠지면 어떡하는데, 더 빠지면. 그죠? 내손 안에 4% 수익이 훨씬 저는 더 소중합니다. 추가로 7%더 간들 확정지연 내 수익이 4%가 더 소중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두 가면 좋은데 또 빠지면 어떡해요? 4% 먹던 거다 토해내고 마이너스 가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외국계가 살짝 잡혀요. 인버스 쉽게 풀지 않습니다. 시장 조종권이기 때문에 종목 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인버스는 10%고요. 코스닥 인버스는 20%인데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자, 추후 전략은 지수가 조금 조정받고 터나는 시점에서 인버스를 딱 풉니다. 인버스를 풀고요. 그럼 수익 나거든요, 인버스는. 그리고 나머지 종목에 추가 해들면 무리 없어요. 올라가면요. 좋죠. 나머지 종목이 다 올라가면 지수 연동형이기 때문에 다 올라가요. 지수 올라가면요. 그럼 여긴 장렬하게 산화하면 되는 겁니다. 인버스의 목적은 해칭입니다. 근데 퍼펙트하게 한다면 해칭했던 걸 오히려 보험료 타먹고 다시 엎어쳐서 더 잘낼 수 있는 게 앞전 상황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인버스 차익 실현 이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가 매수해서 대박 날라간 게그 상황입니다. 17%씩 난 거. 그죠? 아무나 할수 없겠지만요. 야, 닥터기님 좀 하냐? 여러분들 수익 확인시켜 놨습니다. 여러분들께 리드로서 과연 자신이 있느냐 스스로 여러분들께 검증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지금 현재 수익 중입니다. 1744달러 방송 올라가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실전으로 어저께 보여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잘될수 있죠.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수익 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부끄럽지 않은 손실로 마감하는 날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리딩하는 사람이 자기 실전 매매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사람 잘 없을걸요. 녹방은 올려놓았을까 몰라도 자기 수익 공개 이러면서
자, 미국 선물 현재 상황. 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완전 미국이 아직까지 안정권에 접어들지 못했습니다. 이 저항권이거든요. 나스닥도. 다우도 어저께 좀 크게 밀렸어요. 그래서 주춤하면 아직까지 충분히 변동성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면 안 됩니다. 유가도 막 요동쳐요. 너무 안심, 아직까지 안심할 때 아닙니다. 막 사들어갈 때 아니라고요. 적어도 해칭 정도는 해가면서 가야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때리는 인버스, 그죠? 네이키드 매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식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흔들려요, 봐. 그죠? 자, 지수, 코스피 지수, 갭 상승 이후에 조금 흔들립니다. 외국계 코스피 매도 전환입니다. 기관은 계속 매도 때리고 있어요. 아이고. 증시 안정 펀드 들어온 다음에 좀 버텨주고 해야지. 물론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요. 자, 별 걱정 없어요. 인버스까지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 걱정 없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충분히 줄였기 때문에 추가 매도 하지 않습니다. 쳐져도. 삼성전자는 적당히 들고 있기 때문에 별로 매도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자, 셀트리온 22만원 잘 넘어가는지 봐야 된다는데 역시 22만원 조금 힘에 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음봉 크게 떨어집니다. 이거 다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간에 없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마구마구 흔들어 제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신 분들, 야, 왜 이래 흔들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보다 더 한 단계 깨고 내려가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거 알기 때문에 탁 깨는 척하고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봐야 됩니다. 자, 왜 갑자기 밑으로 꼬꾸라지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미국 선물이 약간 꼬꾸라지니까 같이 반응합니다. 이거 완전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미국 선물 은봉 떨어졌죠? 은봉 떨어지잖아. 똑같이 움직여요. 거의. 그죠? 그러면 미국 선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권이 아니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단기간적으로 목표치 조금 남아있긴 해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권역이고 나스닥은 저항권 임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기 힘듭니다. 아직까지. 그런데도 오늘도 개인 투자자만 사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돈이 다들 어디서 나는지, 그죠? 자, 미국 올랐다고 개인이 선물, 뭐 반반이니까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그죠? 지금 선물이, 미국 선물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가능한가 하고 개인이 선물 매수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한다? 조져버립니다. 외국인이. 샀냐? 매수라고? 죽어. 똑같이 움직이잖아. 외국인 선물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지수가. 얘들 더 느리잖아요. 얘들이 선물 더 느리잖아요. 더 주고하고 더 때립니다. 여기 밑으로 조져버립니다. 그리고 얘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유 형 미안 잘못했어 이러고 손 딱 들면 손 들었냐? 이러고 딱 올라옵니다. 야 니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데 13년 동안 트레이딩 해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물 옵션만 13년 했어요. 주식은 더 됩니다만. 시장이 흔들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흔들려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 개인이 선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800몇 계약에서 1000계약으로 늘리니까 한 단계 더 두드려 팬다 했습니다. 아까 그죠? 여기 800몇 개에서 갑자기 확 1000개로 들어올리니까 어떻게 한다고? 죽으라고 때립니다. 죽어! 하면서 한 단계 더 때립니다. 소설 아니에요. 이런 메커니즘 선물 옵션 안 해본 전문가는 말 못합니다. 닥터K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 그만 셀트는 쳐져요. 고점 부위에 들고 계신 분들 적당히 챙기면서 가십시오. 이거 단타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막 공방 엄청나요. 그냥 쭉쭉쭉쭉 가기 힘듭니다. 밑에 내려오면 받아주고 올라가면 때리고 이런 거 단타 많이 놓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냥 쭉쭉 들어가면 별로 재미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하이닉스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어저께 손절하고 매수하냐? 한다고요. 밑으로 안 쳐지니까. 안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위험 회피했다가 여길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푹 빠질 수 있어요. 일단 위험 회피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수수료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죠? 수수료 정도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면 3, 4%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데 수수료 좀 주는 게 뭐가 아깝단 말입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슈리님 듣고 있습니까? 하이닉스 사 요. 어저께 3분의 1 샀죠. 여기서 3분의 1 더 사 요. 귀로 듣고 있을 거야. 셀트리온 저기 밑에 안 내려오면 안 삽니다. 안 사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셀트리온에 더 관심이 있고요. 위에 더 가든가 말든가 전 욕심 없어요. 40% 먹었기 때문에 내려오면 투입합니다. 코스닥이 세게 가요. 야, 참 대단하다. 자,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코스닥을 외국인이 갑자기 사들어옵니다. 외국인이. 막혔거든요. 더 가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거든요. 1.77 올라가고 있고 1.84 외국인 들어오고 아까 1000계약인데 좀 손들었어요. 조금 손들었냐? 이렇게 좀 받아줬어요. 여기 탑 1000이었어요. 220개 손절 나왔을 겁니다. 여기 상방을 때린 애들 셀트리온 삼행지 잘 봐요. 흔들립니다.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중장기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중장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중장기 들고 온 분 셀트리온 여기 평가 손익 기준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기준으로
그죠? 던지고 사놓고 어느 정도 들고 온다면 훨씬 나은 건데 그거 할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빠지는 거 가만 들고 있는 게 중장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럼 사놓고 팔고 할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그죠? 가만 들고만 있다가 수익 나는 게 그게 주식 투자 아닙니다. 팔아야 될 때 팔고, 사야 될 때 사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변명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아, 주식 한번 사가지고 뭘 그리 사고 팔아, 사고 팔고 해.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수익 훨씬 많이 나는데요. 자, 시장 다시 더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는데, 어저께 그런 이야기 좀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붙들어 놨고, 나머지 올라가는데, 나머지 조금 조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약간, 하이닉스와 함께 주춤했던 부분, 오늘 반등도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가 밑으로 더 내려간다? 삼성전자가 더 내려간다? 더 내려가봐요. 이거 뭐, 사 들어가면 별 문제는 없고요. 여기 지금 박스권, 박스권이다 말이죠. 단기 박스권이에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더 좋다 했습니다. 왜? 하이닉스는 여기 올라서서 박스권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왜 하이닉스가 더 좋다 했는지 이해가 된다. 7번 눌러, 예야. 삼성전자는 여기 밑에서 박스권이고요. 하이닉스는 올라타서 박스권입니다. 하이닉스가 더 좋다 그랬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이 밑에 있잖아요. 삼성전자 추가 안 합니다. 일단 그냥 갑니다. 한번 해볼 만한 자리이기도 한데, 단 하나도 없다. 삼성전자 하나도 없다. 5% 매수 가능. 처지면 또 5% 조금씩 해요. 올라타도 더 실어버리는 매수. 그렇게 하면 별 무리 없습니다. 너무 왕창 지르지 말고요. 48,400원에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원들 사지 마요. 우리는 많이 사놨어요. 그냥 들고 갑니다. NC소프트도 살만한 자리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밑에 고지해놨죠. 이런 주식이 상승 이후에 눌림목, 재상승 가능한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테마에도 맞아요. 집콕, 그죠? 앤드 한알령 해제 조짐 보이고 중국의 게임 판호 만약에 개방 이런 거 된다면 엔소프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추가 상승 가능해요. 셀트면 플러스 났을 때 잘 챙겼어야지 빠집니다. 가만 들고 있는다고요? 빠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한번 봅시다. 나한테 티스 한 사람 있는데요, 너 끝까지 한번 들고 있어봐 어떻게 되는지. 9만 얼마에 물려 들어와 가지고 헛소리나 해석고, 야 올라가니까 조금 좋아 보이냐, 심장이 벌렁거리냐, 밑으로 내려온다, 내가 말한 게 안 틀렸어, 뭣도 모르면서 찔끔 올라간다고. 어저께 21만 7천원에 셀트리온 매도해라 했습니다. 뭐 틀렸어요. 내려와 있네. 잠깐 올라갔다고요. 아이고.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자, 미국 선물 좀 흔들립니다. 마이너스 전환이네. 아휴. 흔들림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이래 되면 안 좋은 거거든요. 반등 해내야 돼. 반등 못하면 더 조정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등 못 해내면. 코스닥 인버스 없는 사람 인버스 투입 가능합니다. 코스닥 여기 치고 가기보다 밑을 한번 주춤주춤 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자, 현재 인버스는 둘 다 플러스 중이고요. 종목 뭐 적절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NC소프트 들고 가니까 뭐 크게 무리 없고요. 더 지켜봅니다. 자, 개인이 선물을 300개 던졌거든요. 아까 1000개에서 아, 형 잘못했어 하고 좀 던지니까 잘못했냐고 살짝 들어 올리는데, 이게, 아, 여기 내려간다 싶으면 여기 밑으로 매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던지는 거거든요. 매수한 애들이. 그런 거 노리고 밑으로 살짝 깬다. 아까 그런 이야기도 좀 했고요. 매수를 줄이지 않으면 깬다 이야기 했죠. 깨자마자 대부분 좀 들어 올리고 있는데, 장 초반에 상당한 변동성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선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상승 전환에서 또 하락 전환을 바뀌었어도 있습니다만, 아이고. 잘 보셔야 됩니다. 너무 강하게 달라들 상황 아닙니다. 매수 충분히 천천히 심사숙고하면서 한 5% 정도씩 차근차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한 방에 지루하면 안 돼요. 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대편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엄청나게 훈련되어 있는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하고 맞짱 뜬다 생각하면 돼요. 엄청나게 훈련되어 있는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하고 맞짱 뜨고 있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고점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박스권 매매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밑으로 쳐지니까 또 매수 들어오는 거 봐. 그죠? 안 합니다, 일단은. 일단 안 해요. 시장이 시원찮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도 시원찮냐?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최대한 축소합니다.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봅니다.
자, 시장 다시 반등합니다. 하이닉스 어제 줄였던 거더 추가합니다. 5더 추가. 수수료 손실 정도밖에 없어요. 어제 가격 기준으로, 그죠? 손절은 맞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자, 선물이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크로스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면 매수가 코스닥에는 400억 가까이 들어와요. 저게 외국인 물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계가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도 매도 많이 축소해서 15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세. 환율 그만. 미국 선물 반등 같이 똑같이 움직이죠. 같이 따라 해야 돼요. 하이닉스 사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사 들어가도 된다 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사악하면 무조건 빠진다고? 눈, 두눈 뜨고 좀잘 봐. 무조건 빠지는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사하고 난 다음 날라간 게 얼마나 많은데. 셀트. 저 선수가 탑 선수가 대표 선수거든요. 닥터킹 여기서 끊어 먹어 딱 했는데 그 다음에 알아서 단타칩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끊고 여기서 매수하고 끊고 그거를 다 리딩을 못해서 제가 그죠? 있어서 그렇지 직장인인데 이거 뭐 샀다 팔았다 이거 언제 합니까? 그죠? 알아서 하는 사람 알아서 합니다. 샀습니다. 그 다음 전략력 여기서 적당히 밀리면 끊어. 넵. 끊고 나서 여기서 다시 사놓고 타봐. 셀트면 사지마. 하지 말고 어저께 이거 손절한 거 이거나 그냥 실어 넣어. 하이닉스
여러분들 컴퓨터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컴퓨터 적어도 모니터 두 개, 세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정해 놔야 됩니다. 코스피 현재 추이. 기관이 좀 들어올립니다. 외국인도. 자, 코스닥은 외국인 쫙 사요. 선물. 외국인 던지다가 기관이 던지고 외국인하고 크로스되고 있고 개인은 뭐 그만. 아까보다. 이런 식으로 추이를 봐야 됩니다. 여기 숫자만 봐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분봉도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놔둬야 돼요. 그래야 좀더 세밀하게 시장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야, KMW 강하긴 강하네. 대본 들어올리네. 뭐 항체, 그죠? 바이러스 잡을 수 있는 항체 후보 발견했다. 그런 뉴스 때문에 달라들고 하면 초짜입니다. 초짜예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벌써 올랐습니다. 뉴스 나오니까 딱 빠지죠. 원래 그런 겁니다. 왜? 그 전에 올란 거 생각도 안 하고 뉴스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던져줍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IT 전기전자 일단 양호하고요. 자, 조금 주춤했던 자동차 다시 반등하고 있고요. 나머지 건설주도 좀 어저께 조금 흔들렸는데 다시 돌아서고 있는 모습. 아무래도 경기 부양에는 건설 그리고 최근에 뭐또 조선에 대한 부분도 조금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조정 중입니다. 핀테크 관심 가져야 되고요. 5G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오늘 휴대폰 부품까지도 괜찮네요. 소부장 어저께 좀 많이 흔들렸는데 여기도 괜찮고요. 엔터테인먼트 여기도 괜찮네요. 2차전지도 괜찮네요. 전기차, 수소차 뭐 동그라미 다 치겠다. 자동차가 괜찮으니까 그죠? 남북 경협도 괜찮네. 나머지는 별로 관심 없는 섹터입니다, 현재. 자, 중요한 것은요, 미국 선물이 여기 고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저점 이탈하면 안 돼요. 밑으로 처집니다, 그러면. 그런데,
확률 반반입니다. 밑으로 쳐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재는 좀 시원찮습니다. 여기 주춤하고 탁 내려오면 안 돼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딱 깨는 순간 밑으로 열립니다. 더 이만큼 깨지면 안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건 누가 보고 있다? 외국인 기관 트레이더도 다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봐야 돼요. 저런 거 다 참고를 하면서 매매합니다. 저거 박살나면 매수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옵니다. 일단 스톱 딱 이릅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현재 오늘 고점 저점 이내에서 박스권입니다. 현재 눈치 보기 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아래 위로. 왜? 강하게 치고 가기 좀 부담되거든요. 많이 올라왔거든요.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 흔들리고 있는데 혼자 간다고요? 혼자 못 가요. 그럴 일 잘 없습니다. 지금 시간 현재 외국계 순매수 현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를 사들어오네. 포스코하고 셀트리온도 일단 들어오긴 해요. 네이버, LG생활건강 우리 팀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LG노텍 이것도 들어오네. 일단 삼성전자, LG화학 매도 나오고요. 하이닉스 매도 나오고 있고요. 지수를 붙들어놔서 그러는데 지수를 한번 나중에 띄우려고 하면 같이 띄워야 됩니다. 지금 강하게 띄울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좀 적절하게 손 고르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수님 반갑습니다. 사고 팔고 잘했어야 돼요. 그대로 들고 있었죠? 핀잔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들고 있었다. 1번 눌러 예야. 이거 두들 맞을 때 그대로 들고 있었다. 1번. 환수님 웬만하면 같이 해요. 우리 팀이었잖아. 혼자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니까. 던지고 사놓고 사고 팔고 40% 먹었다니까. 그러면 본인 단가 저 위에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만에 되고도 만에 돼요. 가만 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중장기 아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중장기 아니라고요.
27만원인가, 27만원인가 그렇잖아요, 단가. 23만원에서 끊어내고 밑에서 11%, 4% 이런 식으로 자꾸 추가 한다면 나쁘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손실 축소해 나가야지 한 방에 내 본전 올 때까지 다 기다리려면 언제 올지 모릅니다. 27만원.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그럼 내내 마음고생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내. 더위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참고를 하십시오. 30만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참고를 하십시오. 내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면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손가락만. 시장이 안만 좋아도 30만원 언제 갑니까? 셀트리온. 간단한 보정만 있으면 좋죠. 까짓 것.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미국 선물이 좀 흔들흔들하고 있고 전일 미국 다우가 조금 빠지고 나스닥도 좀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 공방 중입니다. 선물이 약보합 강보합 정도로 왔다갔다 하고 있고 만약에 단기 오늘 저점을 확 깨면서 밑으로 쳐진다면 우리나라 같이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선물 상황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작은 폭입니다. 1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129억 188억 이거는 매도도 아니거든요. 나중에 장중에 핵가닥 바뀌어가지고 이거 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려면요. 기관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세로 급선에 딱 하면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좀 틀어막혀 있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열려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권에서 마이너스 1000개 정도에서 플러스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기관 외국인이 크로스 됐고 이제 개인이 던지고 외국인이 그 선물도 받아준다면 시장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외국인이 누적 포지션 3월 만기일 이후로 7만 2천 계약 최대 규모로 매수를 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조금 관심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아직까지는 외국인 매도세 일변도입니다만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377억 매수 들어옵니다만 환율도 적정한 수준이고 이제 최악의 국면이 코로나 사태는 지나갔으니까 외국인도 슬슬 한번 들어와 볼까 하면서 우리나라에 투입이 매수세가 투입된다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변동성 극대화되어 있는 구간이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확진자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실적 발표 우려 등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도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닥터키였습니다. 오늘 8시 오후 방송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나중에 찾아뵙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